지적 측량만 오늘 다 정리하면 끝납니다. 지적 측량은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적 측량에서 세 가지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과 대상, 절차, 지적 우연에 이거 말하면 끝나는 적구심사 관련된 거. 지적 측량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 개념만 하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겠지? 지적 측량이 뭐라고 했어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겠지?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토지 표시가 몇 개 있어요? 6개. 여기에 등록하려면 토지 표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 토지에 어떤 정보, 소재, 지번, 지목은 재봐야 돼? 안 재봐야 돼? 안 재보지. 그지. 어떤 거? 경계, 좌표, 면적. 요 세 가지를 알려면 재봐야 돼. 이거. 이거는 측정해봐야 된다.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지적 측량. 근데 한번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상에 복원시켜야 돼. 왜냐하면 경계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야. 이것을 지상에 복원시킬 때 역시 재봐야라. 그래서 지적 측량은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게 대부분인데 이 등록할 때 누가 한다고 했어? 등록할 때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다고 했죠. 수행자가 측량하는데 수행자가 측량해서 뭘 결정한다? 측량 성과가. 성과를 가지고 이걸 지적 공부 여기 등록을 하려면 이 성과 정확한지를 검사를 해야 돼. 검사에서 정확성이 인정되면 이 정확성이 인정되면 등록을 해준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검사 측량을 수행자는 못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수행자 못하는 게 뭐라고 해요? 수행자 못하는 거 두 가지 재검이라고 했지. 즉 재수사 측량과 검사 측량 못한다. 즉 재수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것이고 검사 측량 애당초 못하는 거예요. 복원하는 쪽으로 하는 거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어떤 거? 복현 경계본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라겠죠. 자, 그 다음에 검사 측량 그럼 누가 하는 것이냐. 검사 측량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소관청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지시장, 시, 도지사 등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규모 이상 지적 확정. 이건 일정 면적 기준이 들어가요. 시, 구단이냐 군단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일정 면적 규모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 도지사 등이 하고 나머지는 다 소관청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이었죠. 지적 측량은 총 13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진다. 기초 측량 뭐라고 했어?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지. 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기준점 몇 개?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걸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 기초 측량이야.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이야. 그래서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지면 13가지 중에 12가지가 세부 측량, 한 가지 기초 측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기준점 설치하는 기초 측량 순서 제일 먼저 계획, 그다음에 준비, 그다음에 선조 관계라고 하죠. 선점, 조표 작성, 관측, 계산, 마지막 성과표 순으로 진행된다. 이것까지 순서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 측량 기본 개념만 먼저 알아둬. 개념. 그다음에 절차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문제 봅시다. 그 크게 보면 개념과 절차, 그다음에 적부 심사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 240페이지에 보면 자, 240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1번. 지적 측량을 설명 틀린 거.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땐 수행자한테 의뢰해야 됩니다. 측량 기초 세부로 이렇게 나눠진다 했고 검사 측량을 제외한 것은 의뢰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하라고 해서 수행자에게. 왜? 수행자는 검사 측량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수행자는 의뢰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낸다. 이건 절차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고 5번점 신규 등록, 등록전 합병,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이건 허접한 문제가 요즘도 나와요. 2번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 13가지에 해당되는 거 모두 찾아봐라. 지적 측량은 총 13가지야. 먼저 등록할 때 보세요. 제일 먼저 지적 공 복구할 때는 게 복구 측량이라겠지?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합병은 안 하고, 지목병은 안 하고, 등록 말소 측량, 그다음에 축적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여기 검사 측량, 검사 측량.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복구 측량, 현황 측량, 그 다음에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설명했나? 그럼 뭐 하나 또 빠졌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하나 얘기 안 했네? 지적 확정 측량,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에 빠졌네, 재조사 측량.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중에서 요 밑에는 거 주로 알아두면 돼. 이거는 위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복구할 때 하는 게 복구 측량. 그냥 이름만 붙인 거야.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축적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뭐라고 했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을 때. 검사 측량 수행자 실시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경계보험 측량은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보관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건축물이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거. 지적 재조사 측량은 특별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거.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 지적 측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13가지가 지적 측량이라는 거, 요것만. 이거 빼놓고 지적 측량이 아닙니다. 자, 기억. 신규 등록 측량. 볼 것도 뭐 신규 등록 측량. 니은번, 복구 측량. 복구 측량이지? 그 다음, 디귿번, 지적 재조사 측량.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리을번, 등록 말소 측량. 별로 할 것도 없네, 이런 건. 등록 말소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진, 뭐, 특별한 거 설명할 게 없고요. 4번, 5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지적 측량하는 경우 아닌 거 똑같이 1번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한다. 이게 뭐라고? 검사 측량. 2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경계 복원 측량. 3번 건축물이 현황하면 현황 측량. 5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말소 측량. 4번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이건 처음 듣는 얘기지. 지적 기준점. 이건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 뭐예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호주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 설치하는 거. 이걸 지적 기준점 측량 또는 기초 측량. 이렇게. 이것만 지적 측량이 되는 거예요. 5번 문제 조금 어렵게 나왔던 거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거. 수행자한테 의뢰 못하는 거. 아까 두 가지 재검, 지적 재조사 측량이나 검사 측량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여기 해당되는 5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검사 받자. 이건 뒤에 절차 또 나오는 거니까 한번 뒤에서 보고, 19번 문제 먼저 한번 뒤에 넘어가 보시고, 250페이지 19번 문제. 절차 나오지만 여기서 나왔을 때 같이 설명을 나오는 거예요.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에 대해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자, 여기서 검사 측량 아닌 거, 검사 받지 않은 거 뭐라고? 복현, 경계본 측량 하나, 지적 현황 측량 둘 중 하나 찾으면 돼. 복현, 검사 측량 대상 아니라고 했지?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이지. 밑에 틀린 거야. 답을 고치고, 2번 고쳐주세요. 현황 측량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1번 보세요. 자, 매도인, 매수인 요청에 의해서 매도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준다. 경계 확인이 뭐야? 경계 복원 측량. 경계본 측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놔두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절차를 봅니다. 절차. 지적 측량 절차는, 자, 지적 측량 절차는 크게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라겠지? 어떤 거? 지적 측량하려면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을 하려면 직접 소관청에 가는 게 아니다. 지역 소관청은 감독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라고?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돼.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등록된 측량업자. 여기에 의뢰한다. 이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러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서를 작성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주고 수행장 준비 파일 작성한 다음에 현장에 나와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성과를 결정해라. 성과를 가져와서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검사를 의뢰하면 소관청에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성과도 측량 성과도를 누구한테 발급해줘? 수행자에게. 수행자에게. 수행자 지체 없이 의뢰에게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측량 절차에서 소유자 등이 직접 소관청에 측량을 할 수 의뢰할 수 없고 여기서 직접 성과도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했지. 그럼 수행자 측량할 때 측량 기간 문제하고 검사기 법정됐다 해서 측량 기간 원칙적으로 며칠? 5일. 자, 원칙적인 기간 물어보면 측량 기간은 5일이요, 검사인 4일이다. 측량하려면 땅에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 기준점이 없을 때 이 기준점 설치하게 되면 늘어난다 했지? 기준은 몇 점? 15점. 15점 이하할 때 며칠? 4일이다가 15점을 초과할 때는 지금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매 4점마다 이 4일에다가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 일씩 가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와 별도로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을 때는 그 계약에 따르되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을 때는 이게 따르되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써라.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할 때 50점 측량기점 설치했다. 측기간 며칠이냐? 측량기간 물어보면은 5일에다가 가산해야 돼. 며칠 가산하냐? 50점 여기서 15점까지 며칠? 4일인데 몇 개 초과됐어? 배분 35점이 초과됐지? 초과할 땐 초과는 몇 점?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니까 4, 8, 32, 8점 얼마 나가니까 9, 9일이야. 그럼 총 4일 더하니까 13일에다가 5일 더하니까 측량기간은 5일 플러스 기준점 설치하는데 추가된 13일 더하니까 18일이 측량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얘기해. 예를 든다면. 아시겠죠? 좀 빨라요? 다 했던 거니까 딱딱 설명 빨리빨리 드려야 돼. 나중에 여러분 부를 때 제가 느리게 하면 답답해서 못 들어. 시험이 임박할수록 여러분 머리 팍팍 돌아가야 돼.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좀 그래도 아직 숙달 덜 됐으니까 그렇지 10월 달에 하루에 전 과목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도 한 과목씩 다 정리할 수 있어. 지금 뭐 봄에는 뭐 한 달 들어 공부해도 한 과목 못 봤지만 막판에 가면 하루에 다 끝나. 하루에 전 과목 끝날 정도까지 가는 거야. 시험 직전에 가면.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강약에 따라서 다 보지 않아. 나오는 것만 딱딱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환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만큼 기억이 재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지금부터 나온 거예요. 원서 접수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냥 준비 운동만 한 거야. 지금 귀구멍 귀만 열은 거야. 무슨 말이 무슨 말이 말 뜻도 모르다가 슬렁슬렁 다니면서 6개월 지나 이제 귀만 열렸어. 그럼 공부는 언제 하냐? 원서 접수하고부터. 왜냐하면 1월부터라면 지쳐서 못해요. 언제까지 시험 열 달 동안 공부하고 있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땐 슬렁슬렁 다니면서 귀나 열고 무슨 말인지 내용이나 이해하고 하다가 이제 딱 원서 접수하면 아 이제 시험 보는구나 느낌 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떨릴 거 없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요. 시험이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남은 기간 충분하다고 얘기 줬어. 시간은 이건 상대적 시간이야. 그래서 이 하루가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시간이 나오는 거야. 하루에도 여러 번 정리하고 또 시험에 임박하면 1시간 2차 1교시 끝나고 2교시 볼 때 1시간 동안 공식 보면 다 정리 끝나는 거예요. 1시간도 많아 그때. 제가 나왔던 자료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아 이거구나. 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아직은 숙달이 안 돼서 그래. 숙달이 안 돼서. 자 보세요.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 측량 절차 의뢰한 설명 틀린 거. 지적 측량 의뢰하고자 한 자는 의뢰서의 사유를 증명한 설 첨부해서 수행자. 자 누구한테 의뢰하자 한 자는 여기 수행자한테 내라 이러니. 그 다음에 수행자는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지체 없이 소관청에 제출한 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이 길 다음 날까지. 증량기한 5일이며 검사. 여기 증량기한 원칙 5일이며 검사 원칙 4일, 5일, 4일.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이나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땐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땐 4일에 15점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라.
5번 지문처럼 서로 합의로 따로 정했을 때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 기간, 4분의 1을 검사 기간. 이렇게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 그래서 이런 기간 계산한 문제는 봐봤자 별,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 출제한 게, 예를 들어 합의로 정했다. 얼마 전에 20일로 정했다. 그럼 며칠? 4분의 3인 15일을 측량 기간, 5일을 검사 기간. 40일로 정했다. 또 나왔어. 그럼 며칠? 30일 측량 기간, 10일을 검사 기간. 4대 3, 4등분의 3대 1로 나눠주는 거예요. 4분의 3, 4분의 1. 이게 다 출제 다 됐던 거예요. 이게 무슨 계산 문제도 아니지. 따진다면. 이게 계산 문제야?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 저 정도 가지고는 암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계산 문제가 나온 건데, 이제 먼저, 8번 문제 한번 더 보세요. 요거 이제 절차 관련돼서 틀린 거, 측량 절차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적 측량, 지적 기준점을 설치,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일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을 나눠지며, 측량 도구별로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우위, 전파, 광파기, 위성 사진이나 위성, 항공사진이나 위성측량 이런 측량 도구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즉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우위 전파기 광파기 이 초기에 나올 때는 뭐 여기다 아닌 거 음파기 한번 낸 적 있어. 거리 측정할 때 무슨 메아리가 나오는 거 가지고 거리 측정 이거 얼마나 정확도가 있겠어. 광파기 전파를 쏴서 그 딱 순간적으로 거리 측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평판이나 경우위라는 측량 도구같이 정밀하게 하는 도구를 써야지 산에 가서 메아리 한번 불렀더니 이게 몇 초 걸리나 봐가지고 1초에 몇 미터 가더라 해가지고 거리 측정하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측량 도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측량 도구가 있다. 그 다음에 수행자 의뢰 받으면 기간이나 일자, 수수료 등을 정한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내라고? 수관청에 내라고. 수관청에. 다음 날까지 원칙 수관청입니다. 측량은 5일 검사는 4일이며 자, 4번 소유자는 수관청이 조사 측량의 지적 공고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점유. 이거는 이제 수수료 안 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직권했을 때 문제예요. 직권으로. 알았어요? 직권으로. 원래 수행자한테 맡길 때는 어떡합니까? 여기는 사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측량 안 해요. 그런데 이거 소재 안 해서 직권했을 때 나중에 납부해야 되는데 아까 뭐 안 낸다고? 등록 말소 일체 수수료도 안 낸다 그랬지. 그 다음에 5번이 그예요. 등록 말소. 직권으로서 측량한 경우 수수료가 소유자가 부담하나 바다론트 등록말소는 수수료 자체를 안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물어보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분 문제 같은 게 이건 뭐 지금은 동지역이나 이런 거 구분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구분이 있어.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구별이 있었지만 지금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구분이 다 삭제됐기 때문에 그냥 분할 측량할 때 경계본 측량한다. 지금 경계본 측량이라고 했죠. 자, 지금 측량 기간을 물어봤어. 측량 기간 며칠이야 원래. 측량 이걸 물어봤으니까 5일. 기준점 몇 점? 16점 설치한다 그치. 그럼 16점 설치는 보세요. 16점, 15점까지가 며칠? 4일이잖아. 이걸 빼니까 하루가 나오지? 여기 한 점이 나왔잖아. 그럼 네 점마다 하루니까 4로 나눠봐. 0.25. 무조건 소수는 1이야 이거. 올려서 5일이 되잖아. 그럼 측량 기간 기본적으로 5일이다가 기준점 설치할 때 초과된 기간 5일 더하니까 측량 기간 총 10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16점 설치하나 17점 설치하나 똑같아. 15점까지가 4일이니까 4일에다가 초과한 4점까지니까 초과하는 게 16 하나 초과, 17 두 개 초과, 18 세 개 초과, 19 네 개 초과. 여기까지 똑같은 거야. 하루 초과되는 거. 하루 가산하는 거. 네 점까지 하루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본 5일을 더하는 거죠? 당연히. 측량 기본 5일을 주고. 예를 들어서, 밥 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겠더니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30분 하면 되는데, 밥 올라면 뭐가 돼? 밥솥이 쓰여야지, 쌀도 있고. 가보니까 밥솥 애들이 엿사 먹었어. 그럼 밥솥 사러 갔다 오는데 어떻게 30분 내야 합니까? 밥솥 사러 갔더니 1시간 소요됐어. 그럼 1시간 30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땅에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으면 설치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 그럼 5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산해줘라 이런 얘기야. 이건 별개의 문제. 이거는 별개. 합의로 따로 정했을 때 이거 따라간다는 거야. 별개의 문제. 이건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합의로 정했을 때 이 규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따로 이거.
알았죠? 예. 네. 자, 그 다음. 12번. 아까 얘기했던 기초 측량 순서, 기준점 측량 순서. 제일 먼저 계획, 준비, 선조 관계라 했지. 선점, 조표적 확성, 관측 및 계산. 선조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성과표. 그 다음에, 자, 계속 그런 문제 나오는데, 지금 기간 문제는 아주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럼 전형제 17번 먼저 보세요. 이 조문 그대로 다 옮겨놓은 거야. 이때 나온, 이 기출 문제입니다. 가로에 들어가려면 옳은 거.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며칠이다? 5일이다. 검사는 며칠이다? 4일이다. 그런데,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이나 검사할 때는 기준점이 15점 이하할 때는 4일을 주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매 4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 따로, 합의로 따로 정했다면 그걸 따라가는데, 이때 전체 기간중 얼마?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를 써라. 이 전체 한번 물어보고, 계속 따로 물어보고, 전체 물어보고, 계산해보고, 계속 나와. 이게 무슨 엄청 계산 문제야, 이게. 도대체. 이걸 계산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산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29에 나왔던 거, 이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15번 문제 앞에 줘 가서. 자, 이건 이제 뭘 물어봤어? 요 가운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보세요. 지적 측량 기한 5일이며 검사 기한은 4일로 하는데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이나 검사할 때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 4일을 주고 이 15점 초과할 때는 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라. 그래서 4일, 4일, 4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16번 문제도 보세요. 이건 아까 했던 걸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현황 측량이란 말이 나오면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 즉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이걸 현황 측량. 수행자는 의뢰가 있으면 측량을 실시해서 성과. 성과는 누가 결정한다? 성과는 수행자 결정한다. 성과는 그 다음에 3번. 수행자 경계본 측량을 실시했을 때 시도지사 소관청의 성과에 검사. 아까 복현 뭐라고 했어? 복현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 했지.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검사 측량이 아니야 대상이. 그래서 3번 틀린 것이 검사받지 않습니다. 4번 아까 나왔던 지문, 5번도 역시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보여야 되냐면 지적 기준점에 관한 것만 보겠습니다.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 아까 여기 지적 기준점이 몇 개? 여기 세 개 있다 했지? 이게 뭐야?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 기초 측량인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표지라는 말씀은 이곳은 땅에 설치한 거. 기준점 성과라는 말씀은 이거는 그걸 도면에 그려놓은 거. 알았어요? 그래서 표지에서 삼각점은 이건 참고로 이것은 2에서 5km마다 하나씩 만들어. 이것은 1에서 3km마다. 이것은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하니까 여기 도면에 표시할 때 삼각점은 십자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원에 3mm 원에 십자가 표시. 삼각 보조점 여기 검게 이렇게 칠해놓은 음영. 도근점 조그만 2mm 원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도근점이야. 그래서 주변이 거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설치된다. 그럼 성과는 이건 누가 관리하냐? 이것은 시, 도, 지사가 관리해요. 이 두 가지는 소관청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열람이나 등본 청구, 이렇게 공개 청구할 때 이것은 누구한테 가야 돼? 원래 시, 도, 지사한테 가서 청구하면 되지. 근데 전수가 됐으니까 여기 누가 들어갔다? 소관청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원래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소관청이 신청하면 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에서 요 기본 원리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3번 문제 하나 보세요. 이건 뭐 여러 개 다 비슷한 거니까 하나만 딱 보고 끝납니다. 중요성 좀 떨어지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 성과 그 기록 보관 및 열람 틀린 거. 시 도지사나 소관청 기준점 성과나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지적 삼각점 성과 이거 삼각점 성과를 열람이나 등본 청구할 때는 시도사 또는 소관청이 신청하면 되고 삼각 보조점 성과는 누구한테 소관청이 신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성과도 역시 소관청에 신청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처럼 기준점 성과 열람 등본 발급 신청할 때 수행자가 아니고 시도사나 소관청이지 수행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와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지적위원회. 이건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뭐라고 한다? 지적위원회라 얘기하는 거야. 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원래 분쟁이 생기면 어디 간다 했죠? 분쟁 어디 가야 된다? 법원에 가야 된다. 근데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측량 분쟁이 생겨서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판사가 우린 문과 출신이라 지적 측량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 지적위원회만 전문가로. 알았어요? 지적위원회. 그래서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 지방. 중앙은 어디에 있다? 이건 국토교통부예요. 국토. 국토교통부예요. 이건 어디에? 각 시도마다. 요 시도 할 때 이건 광역단체예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여기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국토교통부에 국토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 각 지방지적위원회 시도마다 있다는 거예요. 소관청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시도마다 광역단체마다. 그러면 지방은 뭐라는 여기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요거 하나밖에 아니고 하나만 딸랑. 그러면 중앙은 요거 적부에는 재심사 2심이야. 이게 1심 이게 2심이 재심 요거 말고 네 가지 더 있어. 다섯 가지라니까. 그래서 중앙지적에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이나 업무 개선이라든가 기술 지적 기술의 연구 개발, 그다음에 기술자 징계라든가 또는 업무 정지나 기술자 양성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하는 일이 여러 개 있어. 근데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건 유일하게 측량 적부심사 이거 하나밖에 안 해. 그러면 지적위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판기관이란 말이야. 재판기관이니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에 인정되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제척이란 것은 법률상 당연히 우연히 지적위원회 우연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제척. 제외에서 배척. 법률상 당연이란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제척이라고 그래. 기피는 누가? 당사자가 심판 받는 사람이 나는 저 우연히 공정을 해야 할 수 없으면 바꿔주세요라고 이것은 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바꿔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것에 이제 직접적인 이제 당사자가 바꿔주세요 기피를 합니다라고 하는 거. 회피는 우연히 스스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스스로 물러나겠다 하는 것이 회피 개념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제천 법률상 당연하면 안 되는 사람이요. 기피는 당사 심판받는 사람이 우연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회피는 우연히 스스로 물러나는 거야. 개념이 공정성 해칠 때. 그리고 해임 해촉이라는 것도 있어. 해임 해촉. 해임 해촉은 이것은 소관청에서 이 사람은 이 우연히 임명한 중앙지적위원회나 지방지적위원회 관련해서 우연에 대해서 해임하거나 해촉한다는 것은 강제로 하는 거야. 왜? 원래 사유가 있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요건이 안 되는 사람. 어떤 거? 심신장애. 심신장애 뭐야? 치매에 걸렸거나 또는 심신장애니까 뭐야? 심신장애가 교통사고 당했으면 심신장애야? 팔 안에 부러졌어. 예, 그렇지. 심신장애란 말 여기 심신장애가 심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겠지? 심신장애. 심신장애. 알았어요? 그래서 뇌출혈이 생겼다, 치매가 왔다, 뭐 이런 것들, 심신장애. 그런 판단력이 없잖아. 그럴 때 할 수 없으면 해임에 촉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거, 두 번째가, 뭐라고 보시냐면, 직물 태만하거나 또 어떤 게 있었어요? 품위 손상. 품위 손상에 과거엔 뇌물을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부정해가 있었대. 요즘에는 미투에 걸렸거나 이런 다 품위 손상이야. 그 다음에 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우연과 친족관계 있거나 배우자 이런 사람이 우연인데 이거 제척사유인데 왜 안 물러나? 그러면 해임에 촉한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이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이런 기본적인 심판기관이다 이런 걸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 지적위원회가 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측량,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그 재심사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하나예요. 그러면
측량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측량에 대해서 다툼 생겼다 하면 세 가지, 즉 토지 소유자나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다툼 생겼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 도지사를 거쳐 간다는 걸 꼭 중요해. 여기를 거쳐서 여기 각 시도마다 뭐가 있다? 지방 지적위가 있어. 지방 지적위. 그래서 시도를 거쳐 가기 때문에 여기에 적부 심사,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경위서나 이런 걸 내세요. 청구하면 순서가 내부적 시도를 거쳐 간다는 표,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이게 1심이야. 이걸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시도사가 지방위원회 회부할 때는 30일 이내, 여기서 의결할 때는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 30일, 1차 안에서. 그러면 직접 취재하네. 또 의결서를 이쪽으로 보낼 때 지체 없이. 그럼 여기서 이건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에 보내요. 청구한 사람과 이해관계. 그리고 여기 불복할 때는 다시 재심사 청구. 이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 우연기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돼. 자,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고 해서 중앙지원에 있다고 했죠. 중앙. 그러니까 여기도 재심사 청구할 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받은 날로부터 얘는 90일 이내. 90일 이내.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90일. 그리고 거쳐간다는 표현, 재심사는 장관을 거쳐, 국장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적부 재심사 20. 알았죠? 그럼 내부적으로 똑같아. 이쪽으로 보낼 때 준용하니까 며칠? 30일, 의결 60일, 연장 부득이함 한 번 30일, 지체 없이, 그 다음에 7일. 알았죠? 그럼 여기 재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한테 송부해주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원의 의결서와 이걸 재심사 의결서를 합쳐서 어디 보내느냐? 지적공부. 어디 있어 이거? 소관청에 가지고 있지. 요 소관청에 가지고 있는, 소관청에 가지고 있는 뭐야?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나 면적을 정정해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송부합니다. 며칠 내에 따로 없어요. 송부해주면 여기서 지적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어떻게 한다? 아까 등록상 정정에서 직권정정. 직권정정 사유 중에 몇 호? 6호. 지방직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여섯 번째 나왔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부심사 문제 나면 항상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하냐.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 재심사는 장관을 거쳐서 이 말 꼭 써야 돼. 과거에는 지방지역은에 어떤 때 시도사 이렇게 바뀌다가 지금은 이렇게 현재 조문이 바뀌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머릿속에 그림을 넣고 시도사가 우연히 보낼 때는 30일, 의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7일. 재심사 90일 똑같이 30, 60, 30, 지체 없이 7일. 똑같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보세요. 1심, 2심 두 번. 알았어요? 적부심사, 적부 재심사. 알았어요? 거쳐서. 30, 60, 지체 7. 90, 30, 60, 연장. 아니, 머릿속에 늘어나, 그림을 넣어라. 그래야 딱 돼. 생각하는. 알았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다 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봅시다. 254페이지, 이제 지방 지적은 25번 문제 보세요. 지방 지적은 심의 의결상 옳은 거. 지방은 뭐밖에 안 한다고 할까? 적부심사. 이거밖에 안 해요. 하나. 유일하게 하나. 적부심사. 그래서 지역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이것만 의결하고 측량 기술 연구 개발, 정책 개발 업무 개선, 기술자 업무 정지 징계 요구, 기술자 양성 이건 전부 다 중앙 지적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중앙 여기 뭐 하나 더 들어가? 적부 재심사 하나 더 있지. 똑같은 말이니까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27번은 이거는 이제 27번 보세요. 이것도 아까 절차나 아까 축척변경위원회와 절차 순서가 같다 했지. 1번 지문 지방지적위원회 기술자 징계단 심의 의결 옳은 걸 찾으라고 해서 의결을 할 수 없지. 이건 중앙의 기능이지. 지방은 적부심사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상의 심의 의결에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역을 두는 게 아니고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상 심의 재심사. 3번 중앙지적위원장 소집할 때 일시항소 안건을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이건 똑같다 했습니다. 맞고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행위 수행자는 여기 적부 하는 자는 시도를 거쳐서 지방지역 이렇게 나가야 된다 했지.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의뢰 측량 실시하는 바로 갑자기 재심사 청구서가 왜 나와? 적부 심사 청구서에 성과 재가 아니라 적부 심사 청구 경위서를 첨부해서 시도사를 거쳐 지방. 이건 맞지만 갑자기 재심사란 말 여기 다 썼어.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5번 측량 적부 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자 의결서 여기 해서 통지 받았어. 그러면 여기 불복할 때는 자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 가는 게 아니라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역 이렇게 쓰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자 1번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지적부심사 의결한 때는 의결 작성해서 누구한테 보세요? 여기서 의결하면 의결서 이쪽으로 온다 그치? 시도의사 지체 없이 시도산 지방지원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 여기 청구한 사람 및 이해관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래서 청구인 하나여만 이해관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원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적부심사 청구인 이해관계인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하지 않으면 그 밑에 위에 문제 보면 밑에 나오잖아 다 청구인 및 있는데 위에는 한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이게 뭐 시 도의사는 지방주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청구 이해관계인이 재심사 청구하지 아니하면 재심사 청구하지 않으면 소관청에 이거 왜냐면 여기서 끝났다면 이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 재심사 청구하면 기다려야 돼. 이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재심사 받아서 오면 이거 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도의사는 국토교통장관이 송부한 중앙지원 의결서를 받은 이 재심사를 통해서 장관이 보내온 의결서를 여기서 받으면 같이 소관청에 보내줘야 되지. 그래서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 사본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지방지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해서 이거 같이 이걸 보내줘라. 그래야 이걸 정정하니까. 그다음에 5번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원 의결 사본을 받은 소관청 그 대응에 따라 지역공 등록상을 정정한 성과 수정. 이때 어떻게 한다 이거?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 이게 직권으로. 그다음에 32번 하나 더 봅니다. 32번. 자,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측량 수행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측량 수행자. 그다음에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사. 여기 시도지사는 내부적으로 30일 이내 지방지원 해부하라 했지. 그다음에 3번. 지역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 성과 경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낸다. 이건 내는 건 여기다 내. 그런데 전체적으로 적부심사는 이렇게 거쳐간다. 이 판은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해부받은 지방지지역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며칠 60일. 부득이한이라는 건 연장했다는 거야. 이게 한 번만. 1차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 의결해야 되고 5번 지문처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역의 의결사항에 대해 불복할 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하면 안 되고 장관을 거쳐서 일반적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도 똑같이 나왔던 건데 보세요. 33번에 이건 아까 절차 관련돼서 5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보세요. 중앙지원 구성 회의 절차를 물어본 건데 자 지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공무원들이 해먹어요. 그래서 담당 국장이 위원장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만 임기가 있어. 2년.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아까 축척변경위원회 임기 없다 했지? 왜 상설기간에 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상설기우니까 우연의 임기 있어. 그런데 우연장 부연장 임기 없지. 왜 공무원들 당연직이니까. 그래서 담당 국장이 당연히 우연장 담당 과장이 당연히 부연장이야. 그러니까 임기는 따로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라는 것이고 3번 지문처럼 중앙지역위원회 우연장 한 명과 부연장 한 명을 포함 5명 이상 10명이야. 인원수는 50 기억해주고
4번처럼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개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얘기고, 5번처럼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라 했지? 7일, 5일 전. 그 다음 34번 문제 역시 이것도 또 있나? 끝났어요? 네, 34번 문제. 자, 일반적으로 29회 나왔던 거 전반적인 이 적부심사 절차 물어보고 있어요. 소유자나 이해관계 수행자는 선거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지방지적위원 지적청에 적부심사 청구만 하고 나머지 못한다 그랬지? 기준자 징계 이런 거 다 중앙의 권한이지 지방 권한이 아니야.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시도산 지방지적 내부적으로 시도산 지방지적의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7일이네. 7일이네. 청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주라는 얘기고,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원 의결에 불복하게 되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관을 거쳐 중앙지원에 재심사 청구한다. 중앙지원 관계를 출석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주소, 이건 업무 처리 과정이에요. 중앙지원이가 업무를 하는 과정. 자, 이렇게 해서 적부심사 관련된 거, 자, 여기서 중앙, 지방 이거 어떤 일을 하느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절차, 이 순서를 벌써 잘 넣어둬야 돼요.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자 누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지적증량 수행자. 청약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 청구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은 해. 여기다 내면 내부적으로 보낼 때 30일, 의결 60일, 지체 없이 7일. 불복할 땐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는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은 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머릿속에 구도를 다 넣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에서 측량 두 문제 정도 나와봐야 절차 아니면 적부심사 아니면 아까 지적 측량 총 13가지 나온 거 있지? 여기서밖에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아까 기준점 이런 거 한참 변두리 문제예요. 두 문제 정도. 이 정도면 그냥 한번 들으면 다 알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적은 기본 원리, 오늘 기본 틀을 잘 제대로만 들어서 다 된 거예요, 오늘. 아까 지적이란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해주는 기록이니까. 그래서 토지 등록했다, 토지 이동이 생겼다, 그 다음에 지적 정리했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했다, 숫자 통제해주는 거예요, 지적은. 그죠? 측량, 요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세 파트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 많이 나와요.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두 문제 정도요. 그러니까, 나오면 특별한 게 없고 거의 다 맞기 때문에, 2차에서, 요새 대신 2차 2교시 공시법을 조금, 공시미 세법을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다. 왜? 2차 1교시에서 공법, 부동산 공법하고 공인중개사법, 이걸 다 봤기 때문에 공시미 세법은 한 시간이나 또 쉬어. 머리가 충분히 쉬어. 그러니까 이제 쉬었다 보니까 좀 난이도를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조금 아주 좀 타이트하게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낸다는 걸 감안하고 문제 푸시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적은 다 맞는다 이런 얘기 다 맞아. 안 일부러 틀게 내지 않는 이상은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무 그렇게 뭐 암기가 많은 것도 아니. 기본 건 암기해야지. 여기서 뭐 30일, 60일, 90일 이런 거 정도 암기해야 되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해의 전체 흐름을 이해를 잘해야 돼. 흐름. 원리만 알고 나면, 아, 어디께서 나왔다 금방 알아. 아, 이거 지금 뭘 물어본다. 등기 촉탁. 아, 이거는 지적정류 다음 절차구나. 여기. 이게 머릿속에 흐름이 딱 나와야 돼. 그래,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이 그려지잖아요. 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 지금. 어디께서 지금 문제 내고 있구나. 아셨죠? 지금 연습하면 돼, 여러분들도.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자꾸 문제 풀면서 연습하는 과정. 토지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지번이냐, 지목이냐, 경계냐, 면적이냐. 지적 공부 등록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거 알아두라 했잖아. 토지 이동이다. 그럼 오늘 다 했잖아. 토지 이동은. 그런 오늘 공부한 내용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붙을 수 있다. 아침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붙을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남은 기간 충분하다는 거야. 너무 많다 이것도. 우리 빨리 점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러니. 원서 접수하고 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충분하다 얘기해줘서 충분하다. 예? 아직 충분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그럼 시간이 너무 많아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년 후에 공부한다. 공부 되겠어 지금? 1년 후인데 집중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원래 한 달 보름 요 정도 남았을 때 긴장이 확 돼가지고 공부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바닥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집중이 되는 거지. 맨 바닥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보름 나왔으니까 이것만 암기에 된 그 사람 안 돼요. 불안해서 안 돼. 그러니까 기본에 기본 바닥 베이스를 쭉 깔아놓고 나서 이제 집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원스톱스 하면서부터 이제 하는 거니까 시간이 그렇게 뭐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고. 10월달 하루는 1월달 한 달보다 더 많은 시간이야. 에? 그럼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루에 다 끝낸다니까.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에 이제 등기부터 나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